향기와 음악이 흐르는 곳, 6시의 꽃가랑.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자랑이자 위로이며 충분히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무심코 뱉은 말에 상처받지 말아요. 우리는 모두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있고 또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아주 특별하고 반짝이는 존재니까요. 존재 자체로 특별한 삶을 살아가실 여러분을 만나러 오늘도 돌아온 여기는 6시의 꽃가랑. 저는 여러분의 플로리스트 이소담입니다. 6시의 꽃가랑, 피어나는 이야기꽃. 어서오세요, 꽃가람입니다. 혹시 능소아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저는 이 꽃을 한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처음 알았는데, 능소아는 그리움이란 꽃말을 가지고 있어요. 옛날 궁궐에 소아라는 예쁜 궁녀가 왕의 총애를 받고 궁궐 한 곳에 처소가 마련되었지만 다른 여인들의 질투로 인해 임금은 그 후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고 소아는 오지 않은 임금을 한없이 기다리다가 상사병에 걸려 죽고 말았습니다. 소아는 죽어서라도 임금을 볼 수 있을까 하여 왕이 다니는 담장 밑에 묻어달라고 했는데 이 무덤에서 진한 주황색 꽃이 피어났고 이 꽃이 바로 능소화라고 해요. 그리고 동시에 능소화는 명예라는 꽃말도 가지고 있는데요. 능소는 하늘을 능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덩굴이 10m 이상 높게 타고 올라가 하늘을 온통 덮은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능소화는 병충해와 비바람에는 강하지만 사람 손을 타면 꽃 받친 채 떨어져 버리는 꽃이기도 해요. 또 어사화로 쓰이기도 해서 장원급제한 선비의 상징이었대요.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양반들만 이 꽃을 심을 수 있어서 양반꽃이라고 불리기도 했대요. 여러분은 어떤 꽃말이 더 잘 어울리는 것 같나요? 당신만의 플로리스트. 지난달 딸이 안 내려온다면 우리가 올라가겠다 라고 하더니 정말 올라온 엄마와 아빠 둘을 배웅하는 서울역에서 있었던 일이다. 짧기만 했던 2박 3일을 뒤로 엄마와 아빠가 다시 포항으로 내려가야 했다. 포항행 기차를 탄 채 안에서 내게 손을 흔드는 둘을 보자 참던 눈물이 폭발했다. 숱하게 많은 인파 속에서 오열했다. 사람들이 실현당한 사람 보듯이 나를 봤다. 아빠가 당황해서 허겁지겁 내려 나를 토닥이며 달랬다. 네가 그렇게 울면 우리 못 간다면서. 그래서 내가 먼저 자리를 떴다. 서울역에서 택시를 타러 걸어가는 내내 오열했다. 지나가는 사람들 모두 내가 미친 사람인 줄 알았을 거다. 택시에 올라탄 뒤에도 주룩주룩 눈물을 쏟으며 소리 없이 울었다. 그 모습을 보시던 택시 아저씨가 엑셀을 힘껏 밟으셨는지 서울역에서 중앙대까지 단돈 10,000원 컷을 했다. 하지만 전혀 기쁘지 않았다. 그날따라 비는 어찌나 내리는지 차라리 비가 와서 다행이었다. 빗소리에 울음소리가 가려져서 참 다행이었어.
어느새 부모님만큼 훌쩍 자라난 뒤돌아본 내 어버이의 등에는 너무도 많은 것이 지워져 있었다. 그 짐과 그 무게가 새삼스럽다. 비가 오는 날 부모님과 헤어지는 의뢰인의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지는 듯 합니다. 저도 대학교에 오면서 타지 생활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공감이 많이 되는 글이었어요. 부모님과 헤어지는 공항에서 괜히 눈물이 날까봐 매번 길게 인사를 하지 못했던 제가 겹쳐 보였어요. 어릴 때는 난 다 컸다고 생각하곤 했는데 이제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아직도 난 참 어리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드는 요즘입니다. 의뢰인분께서 보았던 부모님이 지고 계신 짐을 저는 언제쯤 전부 이해할 수 있을까요? 괜히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네요. 꽃 한 송이, 노래 한 소절. 역시 부모님 하면 제일 생각나는 꽃은 카네이션이겠죠? 카네이션이라는 이름은 화환, 왕관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라틴어 코로나에서 유래했다고 해요. 요즘 유행 중인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 단어에서 따온 것이라고 하네요. 붉은 카네이션은 건강을 비는 사랑이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어요. 카네이션은 1900년대 초에 미국에서 돌아가신 자신의 어머니를 추모하기 위해 하얀 카네이션을 교인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해요. 그 뒤로 카네이션은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상징하는 꽃이 되어 지금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부모님뿐만 아니라 스승에 대한 사랑과 감사를 나타내는 꽃으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카네이션과 함께 추천해드릴 오늘의 노래는 김세정의 꽃길입니다. 예쁜 가사와 감성적인 멜로디로 원래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일부만 제작되었던 노래인데요. 방송 후에 정식 음원 발매 요청이 쏟아져서 전체 노래가 탄생하게 되었답니다. 피아노와 기타 등 곡의 구성이 굉장히 풍부한데 드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이 곡의 독특한 특성이라고 해요. 좋은 가사를 고르기 힘들 정도로 모든 가사가 참 예쁘니까 가사에 집중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노래 들어볼까요? 꽃길만 걷게 해줄
쳐다본 그 입가에는 미소가 폈지만 주름이 젖죠. 내게 인생을 선물해주고 사랑해란 말이 그리도 고마운가요. 한 송이 꽃을 피우려 작은 두 눈에 얼마나 많은 비가 내렸을까. Oh, rewind 돌이킬수록 더 미안. 포기한 날이야 포기해버린 젊고 아름다운 당신의 계절. 여길 봐 예쁘게 피었으니까 바닥에 떨어지더라도 꽃길만 걷게 해줄게요. 가족은 너무 가까워서 오히려 서로를 이해하려면 더욱 노력이 필요한 관계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라디오를 듣고 계신 여러분, 부모님께 전화 한 통 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오늘도 저희 꽃가람을 찾아와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다음 주 6시에 다시 만나요. 지금까지 여기는 6시의 꽃가람. 저는 여러분의 플로리스트 이소담이었습니다. . 음악이 흐르는 곳, 6시의 꽃가람. 지금까지 제작의 하인의, 기술의 홍가영, 진행의 이소담이었습니다.